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이전에 M4 아이패드 프로 데스크 셋업 영상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다빈치 리졸브 마이크로 컬러 패널을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그동안 미니 컬러 패널과 함께 마이크로 컬러 패널을 5개월 정도 사용해봤습니다. 특히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유저 중에서 영상 편집을 생각하고 구입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사용 후기와 함께 맥에서 사용하는 그 다빈치 리졸브 컬러 그레이딩의 경험을 정말로 아이패드로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제품이 뭔지 궁금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인 다빈치 리졸브에서 사용하기 위한 컨트롤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딧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피드 에디터처럼 이 제품은 컬러 페이지에서 컬러 그레이딩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돼요. 컬러 페이지를 보면 하나씩 마우스로 조절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파라미터들이 존재하고 이걸 하나씩 선택해서 만진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마우스로 선택하는 과정 없이 이 패널로 바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컬러 그레이딩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여줍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런 말들을 해요. 이 컬러 패널이 좋은 컬러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빠르게 작업하는 컬러 리스트는 만들어준다고. 전장 마이크로 컬러 패널과 비교를 해도 그렇고 제가 사용하고 있던 미니 컬러 패널과 비교를 해도 뭔가 블랙매직 디자인에서 패널 하드웨어 플랫폼을 한번 바꾸려고 한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바뀐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버튼 수가 엄청 많이 증가했어요. 전작은 18개가 있었는데요. 새로운 패널은 37개로 2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키에 자주 쓰는 기능이 할당된 것도 중요해요. 스틸 재생, 스틸 와이프, 스틸 저장 같이 다빈치 리졸브를 쓰면서 가장 자주 쓰고 강력한 기능들을 이제 마우스 없이 조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노드 추가와 윈도우 추가도 실제로 정말 자주 쓰게 되는 기능이에요. 복사, 붙이기, 실행 취소, 재실행, 삭제, 초기화 같이 아주 기본적인 키들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게 기존에 키보드를 사용하던 습관을 완전히 없애고 패널만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링가 트랙볼의 새로운 활용 방식이 생겼습니다. 컬러 위를 조작하는 기존 용도만으로도 쓰임새는 확실했죠. 그런데 이제는 윈도우를 추가해서 윈도우의 사이즈와 소프트니스, 위치 변경 등을 할 수 있고요. 커서 이동을 통해서 퀄리파이어를 위한 컬러 피킹 작업도 마우스 없이 패널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핵심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왼쪽 하단에 있는 시프트 업 키와 시프트 다운 키가 생겼습니다. 전체 패널 제품 중에 처음으로 적용된 방식인데요. 시프트 키를 눌렀을 때 키의 기능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개별 키가 최대 3개의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링 트랙볼에는 항상 3개의 리셋 버튼이 있는데 이걸 하나로 합치는 대신에 그냥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RGB와 레벨 값이 모두 초기화되고 시프트 업 버튼을 누른 경우에는 RGB만 초기화돼요. 이런 식으로 버튼의 용도를 늘리고 또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기능들을 합치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제가 미니 컬러 패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이크로 컬러 패널을 사용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딱 하나. 아이패드에서 다빈치 리졸브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어요. 첫 번째로 아이패드를 거치했을 때 일체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아이패드 프로 유저는 매직 키보드와 함께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이패드 프로 본체를 분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매직 키보드와 함께 사용하다가 컬러 그레이딩을 할 때는 간단히 본체를 분리하고 슬롯에 넣는 것만으로 11인치와 13인치 모두 작업하기에 아주 안정적으로 거치됩니다. 작업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은 결국 마이크로 컬러 패널의 면적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런 패널을 사용하면서 컬러 그레이딩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본 그 어떤 세팅보다 간단하고 휴대성 좋은 작업 공간이 갖춰집니다. 진짜 그럴 일은 잘 없지만 뭐 너무너무 급해서 이동 중에 컬러를 한번 봐야 한다. 그래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사용해도 될 만큼 크기와 무게 모두 정말 간소해요. 두 번째로
아이패드 프로의 뛰어난 디스플레이 장점을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저는 메인 편집 데스크에서는 프로 XDR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급적 비슷한 품질의 영상을 보면서 같은 기준으로 편집하고 싶은 욕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휴대용 컬러 그레이딩 셋업으로 아이패드 프로의 뛰어난 디스플레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작은 셋업을 사용하면서도 디스플레이 정확도와 균일도, 품질에 있어서는 저의 메인 세팅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줄 수 있고요. 레퍼런스 모니터와 비교를 하지 않는 이상 더 욕심나지 않는 최선의 선택이기도 하죠. 특히 마이크로 컬러 패널의 뷰어 키를 정말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컬러 그레이딩을 할 때 링 트랙볼과 노블 조작하면서 전체 화면으로 두고 메뉴를 보지 않아도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 화면 사이즈가 작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자주 보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니까 이 마이크로 컬러 패널이 아이패드 화면 사이즈의 한계를 많이 상쇄시켜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이패드를 통해 할 수 있는 작업에 편집을 쉽게 추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패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면 거의 셀룰러를 사용을 할 테고, 그렇다면 상시 온라인 상태로 카톡이나 아이메시지를 통해 연락하고, 줌을 통해 화상회의를 하고,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오피스 문서 작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에 그 작업 중에 하나로 컬러 그레이딩이 추가된다는 게 상당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원래 영상을 편집해야겠다는 말은 책상에 각 잡고 앉아서 이어폰을 끼고 일종의 집중 모드로 들어간다는 게 전제되는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영상 편집, 특히 컬러 그레이딩이 이렇게 가볍고 쉽고 빠르게 잠깐 할 수 있는 작업이었나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아이패드만으로 모든 영상이 완성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룩을 만지는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이걸 다시 맥으로 옮겨서 후반을 마치는 식으로 역할을 구분을 하고 나니까 아이패드로 정말 쉽게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다빈치 리졸브를 열어서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촬영한 다음에 후반 편집에 들어가는 리드타임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아이패드로 간단히 작업을 해두는 버릇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완전히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고, 원래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컬러 패널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고민하거나 혹은 저처럼 맥에서만 패널을 사용하다가 처음으로 아이패드용 패널을 사볼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요. 맥에서든 아이패드용이든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하면서 아직 패널을 써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1순위 아이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컬러 패널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이 크고요. 또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된 마이크로 컬러 패널은 맥에서도 아이패드에서도 매끄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쓰고 있는 미니 컬러 패널과 비교해도 일부 기능이 빠져있지만 전반적인 사용성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맥용으로 전장 마이크로 컬러 패널이나 미니 패널을 사용 중이던 분들이라도 아이패드와 함께 휴대할 제품용으로 구입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사용을 하다 보면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정리하게 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키 구성과 기능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딱 한 가지, 나중에라도 추가됐으면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스피드 에디터에서 잘 쓰는 기능인데 링을 이용해서 플레이 헤드를 이동하는 기능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클립 내에서 재생만 가능하거든요. 빠르게 원하는 지점을 확인하고 고정할 수 있게 딱 스피드 에디터에서 사용하던 그대로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처음에 제가 다빈치 리졸브를 한글로 안 써가지고 좀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우리 컬러쌤이 번역했다고 했었는데 역시 잘 적응해서 쓰고 있습니다. 스크로브 컬러 화이팅!